이 옵티머스 라인 펀드 부실 판매 심의 제기한다라고 얘기 나왔었잖아요, 그죠? 여기에 이거 두 개로 들어가가지고 딱 손실 난 회사가 두개 있어요. 바이오 중에. 유상증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라고 했더니 여기다가 돈 때려놓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고 사과한 게딱두 군데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? 여기에 딱 들어간 거두개 있어요, 두 개. 더 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거두개 있어요. 헬릭스미스랑 HLB예요. 이제 세력지도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? 옵티머스, 라임, 전정권에서 엮여있던 거. 얘들 공통점이 유상증자 미친 듯이 하고 그 돈으로 여기 박았다가 투자 돈 날린 거예요. 그리고 최근에 어떻게 됐죠? HLB는 조경숙 라인, 거기 아들이 하는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먼트에서 노토스 같이 들어간 거 제가 발견했고요, 그죠? 발견했고, 그러면은 여기에 엮여 있다는 거알수 있죠, 그죠? 알수 있고, 메디콕스나 이런 데도 여기 들어갔고, 헬릭스미스는 뭐 아시다시피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지금 인수 들어갔죠?